네, 안녕하세요. 레트로 음악 만드는 제임팝에서 노래하고 있는 보컬 오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임팝의 김기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제가 저 스스로를 볼때 다능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뚜렷하게 진로나 꿈이 정해진 거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노래를 엄청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뭐 김범수, 나얼, 박효신처럼요. 네. 근데 가창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저만의 개성을 가지기 위해서 작곡을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의 제임팝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음악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학교에서 꿈이랑 이런 거 적어내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 약간 이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 외에도 뭔가 게임이라든지 뭔가 만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간 그런 뭐책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지금 약간 제임팝 음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노래 연습, 뭐 발성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독학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여러 선생님 찾아가 보고.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실력에 도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가수로 살아남을 수 있지? 가수가 될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나만의 개성을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작곡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뭐 작곡이랄 것까지 없고, 그 전에도 어떤 음악적인 어떤 곡을 창작하는 영감 같은 것들이, 멜로디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떠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요. 왜냐면은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담아두기 위해서 이제 곡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습작 기간들을 거쳐서, 네, 하나하나 곡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조금 그렇게 음악을 하다가 조금 진지하게 음악을 하게 된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교 동아리로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되게 하드락이라든지 메탈 같은 그런 완전 락 음악을 좋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꼭 그런 밴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취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상 밴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음악도 음악이었지만 그 밴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놀고 하는 그런 밴드 문화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밴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 다녀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더 음악을 깊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조금 더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을 좀잘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잡혀서 뭐 오세명도 만나고 하면서 제임팝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인터넷에다가 구인 공고를 올리거든요. 네, 제임팝 역시 구인 공고를, 네, 올리고, 레트로 음악을 같이 할 멤버를 찾는다, 이렇게 구인 공고를 올려서, 네, 또 이제 거기에 지원한 많은 사람들 중에, 네, 한 사람,
네, 기름이를 만나게 돼가지고 마음이 잘 통하고 실력이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저는 이제 그 처음으로 오세명을 만난 거는 세명은 아마 기억을 못할 텐데 한 2017년도? 16년도에 이제 대학로에 있는 어떤 뮤지션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강연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 봤는데 형이 무슨 그 뮤지션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돌리면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그 일사력을 약간 뽐내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약간 뇌리에 박혀서 이름도 특이하니까 오샘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공고 글을 봤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글을 보고서 그냥 넘기는데 그 글이 뭔가 이렇게 딱 저를 약간 조금 사로잡는 게 있었던 게 제가 좋아하던 그런 레트로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하던 시티팝 음악 이제 그런 음악을 할 멤버를 구한다는 소식을 보고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잘 맞고 음악적으로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대입구 쪽에서 건대입구역에 있는 그 커피 네, 카페에서 2018년도 여름에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지 약간 이런 건 없었는데 서로 뭐 좀 합도 맞춰보고 작업도 좀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시티팝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티팝과 레트로 음악으로 이제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나에게 김기림이란 저의 음악적 결여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인데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묘하게도 기림이가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춘 것처럼 항상 잘 메꿔주고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제임팝의 음악을 만들면서 감탄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아, 오세명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제임팝 활동 말고도 다른 이제 작곡가라든지 이제 다른 가수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세 명하고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특이하고 저랑은 어떻게 보면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서로 약간 이제 그 다른 점을 유니크한 점으로 약간 조금 만들 수 있는 것도 저희의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장점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더 리스펙트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이팝 말고 다른 팀 히미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히미츠는 라이브 활동이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팝이 이제 제임팝의 콘서트를 하지만 아 라이브가 하나 더 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분명 제임팝이 처음 하는 콘서트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임팝이 지금까지 음원 활동 위주로 하던 팀이라서 이제 라이브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해요. 가사라던가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가창적인 퍼포먼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요즘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공연이지만 저희 다 프로고 베테랑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번 제임팝 공연이 거의 이제 첫 번째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제임팝이 그래도 여태까지 활동을 음원 활동으로는 조금 해온 기간도 있고 곡수도 많이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처음부터 뭐 이제 시작한다라는 자세로 조금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더욱